안녕하십니까. 금일은 무엇인가. 오늘은 은을 보스를 도는데 파플라투스 마크가 떠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, 강함부로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꾸면서 팔지 좋은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. 노작이 22억 8천만원. 야, 이 보스 1시간 투자했는데 거의 한 25억에서 30억 먹어버리는 느낌. 아주 좋습니다. 자, 제가 강한부를 한다면 5에 40 정도, 그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에 48짜리가 30억이 있군요. 그 뒤는 유니크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여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, 22억대가.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. 22억쯤에 팔리는 가격인 것 같고, 제가 띄운다면 한 5에 4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추억 띄우는 게 의미가 있을려나? 똑같은 가격이죠. 자, 5에 이건 30%니까 5에 40짜리가 23억? 비슷한데? 4에 40짜리.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. 어때요?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? 아니면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? 대설 좋쳐내네. 의견 받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자켓을 좀 꾸며서 팔아볼까?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나을까? 의견 받고 있습니다. 그냥 파는 게 좋아 보이나요? 그렇다면 이제 또 가격을 매겨봐야 되는데, 저는 뭐 욕심 없는 사람이니까는 최저 가격 팔도록 하겠습니다. 22억 8,800만원. 최저 가격 22억 8,800만원. 자그마치 이분보다 888,888원 싼 가격에 올려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은월의 파플라투스 마크 얻은 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